뭐야? 뭐야? 우와, 어떻습니까? 미쳤어! 나 이거 뭐야? 오, 여기 라이트들! 신비한 거 뭐? 와, 이거 아니지? 잠깐만, 아, 이겁니다. 네, 상추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녀석을 해볼 것인가? 여러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고 올리기만 하면 반응이 너무나 뜨거웠던 배트맨의 배트모빌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요, 2015년 배트맨 아캄 나이트 게임에 나왔던 배트모빌을 준비해봤습니다. 두 박스라는 거는 굉장히 크다는 얘기고 뭔가 합체를 할 수 있다는 얘기고 프라임원사에 나왔던 아캄 나이트 배트모빌이고요. 가격 또한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식 발매가는 290만 원대 엄청난 녀석이고 최근에 친한 형님이 하는 이글루토이가 이거 할인하더라고요. 두 채 한정 남았다고 해가지고 할인을 보니까 200만 원 초반에 하네. 어떻게 사야지. 그래서 제가 남은 수량 두 채 해가지고 제가 한 채 샀거든요. 아마 한 채가 있다면 혹시나 여러분들도 빨리 잘 클릭하시면 아마 선착순으로 살 수 있지도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스태츄여서 훨씬 더 조용히 디테일할 거라는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박스가 두 개인데 뭐가 돼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좀 아시지 않을까요? 액션 피규어뿐만 아니라 스태츄를 조금 해봤다고 약간 이런 얇은 느낌이 베이스일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아, 맞네요, 맞네요. 옛날에 프라임원 제트 파워 프라임이랑 쇼크웨이브 같은 거 봤을 때 생각을 하면 맞아요. 이 카툰 박스 안에 이런 박스가 하나 들었었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도 조금 익숙한 디자인이실 수가 있어요. 아, 실물이 너무나 궁금해집니다. 또 크기는 얼마나 할지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 좋아요 빨리 눌러주세요. 여기 보시면 옆에 이런 식으로 배트모빌 띠디디딕 띠디디딕 하는 이런 느낌 있죠? 보이고 이런 휠에 있는 배트 마크까지 로고까지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센트럴 고담이 딱 보이는 이제 배경.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색깔이 좀 변색이 있네요. 테이프가 약간 누런빛으로 좀 변색이 왔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할인 받았으면 됐지? 오, 이런 베이스가 일단은 보입니다. 이게 키로수가 16.5kg, 박스 무게가 16.5kg, 이 친구가 26.3kg 합쳐서 왜 계산이 안 되나? 43kg가 조금 안 돼요. 네, 42.8kg. 엄청나게 무거운 녀석. 이제 약간 폴리스톤 재질로 되어 있어요. 폴리스톤 디오라마라고 되어 있는데 베이스 역시 굉장한 하중을 자랑하겠죠. 하지만 나는 힘이 세니까 할 수 있어! 오! 멋있다. 와, 여기 뭐 여러분들 보실까요? 실리카겔을 군데군데 다 넣어줬어요. 베이스가 처음에는 약간 군대 식판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꽤나 이렇게 예쁘게 들어간 느낌입니다. 도로에 이렇게 뭐 가로등일까요? 뭐 소화전일까요? 이렇게 부러진 이런 느낌들, 벽돌이 쌓인 느낌들, 그리고 이런 신문이 뭔가 날려있어서 뭔가 황폐화된 도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캄나이트에서 이 배트모빌을 타고 시가지를 좀 질주하는 그런 것들도 재밌고 전투모드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깼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거 탈 때 막 빅 해가지고 촥 타는 거 막 슬로우 모션으로 걸어줘갖고 막 게임하면서 우와 이거 미쳤다 했는데 나중에는 걔가 약간 짐이더라고. 이 배트모빌이 윈치로 이렇게 찝어가지고 막 차를 끌고 올라가야 되고 뭐 가끔 이제 뭐 원격조정 해갖고 호출해가지고 이제 부르는 기능도 있긴 했었는데 아무튼 왜 빨리 보여달라고? 알겠어요 여러분. 워워 진정하시고 자 일단은 깔끔하게 정돈된 이 베이스 위에 폴리스톤 재질의 배트모빌이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자 더 큰 박스 26.3kg짜리 녀석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잠깐 내려야 될 것 같아요. 야 500채 한정이잖아. 500채 한정. 제가 산 200만 원 초반대에 그걸 놓치신다면 피규어 스토리나 이런 데 240, 50대에 올라온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가 뒷모습이고요. 베이스 박스랑 비슷한데 조금 더 그냥 두꺼운 느낌 같죠? 이런 홀로그램 이런 느낌 같고 앞에도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라이트도 들어오는 것 같아요. 오, 나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자, 그리고 2층 구성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개 2층 구성으로 테이프가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위에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에는 약간 이런 식으로 파츠들을 좀 껴야 되는 느낌이어서 이거는 내려놓고 아래층부터 한번 볼게요. 아래층은 그렇죠. 본체가 하나 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 아, 나 왜 이런 걸 이렇게 좋아하지? 여러분, 일단 본체만 나왔는데도 굉장히 묵직하고요. 여기에 이제 조립을 하나씩 껴놓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베이스를 한번 먼저 올릴게요. 아,
아, 얘네가 생각이 있습니다. 아, 여기 왜 이 벽돌이 가운데 생뚱맞게 있냐 생각을 했더니 이 위에 아까 바퀴가 없는 그 배트모빌을 올리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여기에다가 일단 배트모빌을 본체를 올립니다. 본체가 여기에 살짝 떠있게, 왜냐면 바퀴를 꽂아야 되니까 그런 부분으로 있는 것 같고, 본체를 제외한 파츠들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퀴랑 이런 덮개들, 기관포들, 콕핏 앞에 이제 유리들 보이고요. 펜더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작은 이런 파츠들까지도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네요. 뭐 설명서가 나름 친절한 편인 것 같아요. 크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 비슷한 그림 맞추기를 이제 해야 됩니다. 바퀴는 동일해 보입니다. 바퀴가 엄청나게 디테일합니다. 이런 바퀴 같은 구성으로 4개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런 디스크 휠, 가운데 배트맨 로고, 그리고 뒤쪽으로 이런 느낌. 바퀴 자체도 아, 뭐 거의 이 정도면은 트럭, 탱크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스태츄이기 때문에 바퀴 자체도 폴리스톤으로 되어 있다는 거, 굉장히 묵직하다는 거. 여기 보시면은 바퀴 사이에 이런 라이트도 들어올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여기에 잭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잭을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반대로 이렇게 하면은 라이트가 안 보일 텐데? 좌우는 좀 있어 보입니다. 좌우는 좀 있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조금 꺾여서 들어오네요. 꺾여서. 이게 사실 액션 피규어 느낌으로 만약에 제작이 됐다면 이 친구도 다리 4개가 벌어졌다가 쪼그라들었다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쵸? 전투 모드 때 이렇게 벌어져서 네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느낌인데, 요거는 이제 스태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없는 느낌이고, 반대쪽으로 여기를 한번 일단 먼저 꽂아볼게요. 벌어진 느낌인가 보다. 좀 헐렁한데? 아, 벌어지는 게 맞네요. 오히려 안에 있는 짜잘한 조립 느낌을 보는 것도 뭐 괜찮지만, 그냥 전체적인 이런 느낌을 보고 끼워 맞춰도 사실 괜찮아요. 자, 이렇게 조금은 움직이는, 이게 약간 돌아, 이거 어떻게 했냐. 반대편 바퀴도 한번 꽂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그래도 잘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전원들을 안에서 잭으로 연결할 수 있게 해줘서 꽂았을 때 여기 앞에 불까지 이제 들어오는, 연결되는 잭은 펜더 부분, 그다음에 이 바퀴 부분에 다 접지가 됩니다. 그리고 뒷바퀴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뒤가 또 더 멋있죠, 뒤 느낌도. 이런 게 약간 배트모빌 간지거든. 이렇게 날개가 살짝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게. 이 친구는 약간 뭔가 탱크 느낌이어서 배트모빌 좋아하시는 분들, 이 배트맨 매니아들 사이에서도 살짝의 호불호가 있긴 한데, 뭐 저는 좋습니다. 사실 이렇게 돼서 이 친구를 오른쪽 뒤에다가 또 꽂아줍니다. 보일 수 있게 해놓은 것도 좀 센스인 것 같아요. 주행 모드보다는 전투 모드가 더 멋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바퀴가 양쪽 4개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서 또 굉장히 멋있는 느낌이 나요. 아, 다 이런 거 올라와 있다, 이런 디테일들. 위에 뚜껑 부분입니다. 뚜껑 부분을 이렇게 자석으로 들어가는 이 기분 좋은 느낌 너무 좋고요. 여기에 캐노피 여기 부분을 먼저 넣어줘야 되네요. 올려서 여기 딱.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열고 진짜 10분의 1 스케일의 아캄 나이트가 있으면 여기 넣어줘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고, 일단은 이렇게 꽂아주고요. 이게 어디지? 아, 여러분 이거 지금 보고 내가 계속 이거 뭐지?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뒤집으니까 의자네요. 의자였어. 아, 그러면은 이걸 다시 좀 빼주고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싹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와! 40kg까지는 안 되더라도, 와, 이거 20kg는 확실히 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의자를 넣어주고 위에 이제 뚜껑을 닫아줬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는 양쪽에 이 친구들을 이제 꽂아주면 되는 겁니다. 이 날개를 이렇게인가 보다. 오, 멋있어! 바깥쪽도 이렇게. 배트모빌의 위용을 넣어주고, 약간 소름 끼쳤어. 너무 멋있다. 그리고 이런 뒷부분에 여기 이런 걸 같이 넣어야 되는구나. 아래쪽에 원래는 먼저 넣고 꽂았어야 되는데 아래쪽 부분도 이렇게 보호하는 장치들 들어가 있고, 뒤를 이렇게 내려주는 이런 느낌을 여기에 별도로 부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이어 바퀴를 이렇게 감싸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녀석은 약간 옆바퀴 쪽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뭐 안 봐도 알 것 같아요. 여기네요. 이렇게 오케이, 됐고요. 전체적인 느낌, 여기 다 등껍질을 하나 또 해야 되는구나. 이 등껍질이 여기에 이렇게 뒤를 살짝 이런 가려주는 느낌, 똥꼬로 이렇게 살짝 가려주는 느낌, 궁디팡팡 느낌이 있고요. 거기에 요게 더 있습니다. 요거는 얘가 약간 주저앉을까봐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 총들을 남았습니다. 와, 이거 진짜
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아캄 나이트에서 이 친구가 아캄 어사일럼이나 아캄 시티에서는 이제 배트모빌을 사용을 못했었기 때문에 아캄 나이트에서 뭔가 이 배트모빌에 대한 비중을 좀 크게 두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굳이 안 타고 싶을 때도 억지로 얘를 타야 되는 뭐 그런 느낌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거 쏠 때 이런 타격감들 25mm 게틀링 포도 있고 60mm 발칸 포도 있고 뭔가 여기 이제 막 유도탄도 있고 뭐 그런 부분들을 잘 표현을 해준 것 같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거 한참 찾았거든요. 이게 왜냐면 밑에서 위로 자석으로 붙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붙기 때문에 찾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붙여놓으면 뭔가 살짝의 유격은 좀 있어요. 이렇게 조금 달랑거리는 건 있는데 뭐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느낌 너무 좋습니다. 이런 베이스들도 표현이 너무 좋지만 본체가 진짜 미쳤네요. 앞에 보시면 이런 느낌 파워윈치 나올 만한 구멍들 물론 빠지진 않지만 이런 부분들도 표현이 너무 잘 돼 있고 위에서 봤을 때 배트맨 심볼 마크가 앞쪽에 너무나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랬고 이쪽에 보시면은 안쪽 부분들도 바퀴를 벌려놔서 이런 부분들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위에 또 유광과 무광의 이런 조화들 너무 좋고요. 워닝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런 안쪽 느낌들 아, 바디 디자인도 사실 게임할 땐 잘 몰랐는데 또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니까 또 너무 예쁘네요. 콕핏의 느낌 너무 좋고요. 진짜 약간 뭐 전투기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이런 미사일들도 너무나 예쁘게 요거 이제 스태츄인 게 조금 아쉬워요. 요거 뭐 뺐다 꽂았다 하거나 뭐 구멍을 메꿀 수는 없는 느낌 그대로 되어 있고요. 이런 위쪽에 보시면 배트모빌의 주 무기들이죠. 60mm 기관포랑 25mm 게틀링포 그리고 위쪽에 이렇게 보면은 뭐 유도탄들 나오는 이런 부분들도 표현이 잘 되어 있고요. 또 이쪽에 뭐 이런 부분들 배기관 이렇게 막 나오는 이런 구멍들 표현이랑 흙먼지가 묻은 듯한 이런 웨더링 표현들 너무나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 볼 때마다 모두 타고 뭔가 행복해지는 그런 느낌들 바퀴의 디테일들 상당하죠. 앞에서 봤을 때는 텀블러에 조금 비슷한 느낌 탱크 느낌이라면 뒷모습은 89 배트모빌 느낌 약간 그런 딱정벌레 이런 이제 뭐 장갑이라든지 뒤에 이런 이제 리어 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비슷한 느낌. 특히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닮았죠. 아, 너무 좋습니다. 이 안쪽에 막 이렇게 좀 지저분해지는 이런 모습들, 녹슨 흔적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너무 좋고요. 위에서 봐도 와, 진짜 예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이 다 들어오는 거죠. 불이 들어오는 게 포인트 같고요. 전체적인 이런 모습들. 안쪽에 보시면 아까 가운데를 받칠 수 있는 벽돌이 또 센스 있게 엣지 있게 들어가 있네요. 위에 이게 진짜 표현들을 너무 예쁘게 잘해줬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들까지. 어디든 얼짱각도 같지만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가 진짜 멋있습니다. 약간 소금쟁이 느낌이죠, 그죠? 다리를 이렇게 양쪽으로 4개 벌리고 있는 이런 느낌. 자, 조종석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의자 부분. 아까 조립할 때 조금 속삭였던 의자 부분이고 회색 느낌의 스티어링 휠, 레버들 약간 노란색으로 반짝이는 저런 버튼들이 들어가 있어요. 안쪽에는 불이 안 들어오는 게 조금 아쉬운 점이라면 또 아쉬운 점이겠네요. 라이트가 또 들어와야 또 제멋이지 않겠습니까? 불을 또 한번 밝혀봐야 되겠죠? 제가 조금 지금 땀이 났던 이유가 잠깐 끊고 건전지를 사러 갔었습니다. 이런 건전지는 사실 쉽게 보는 건전지가 아닙니다. 진짜 옛날에 봤던 이거 D타입의 이 건전지가 두 개가 들어가는 D타입이라는 거를 혹시나 별매이기 때문에 구입하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뒤에 꼬리 쪽에다가 엉덩이 부분에 두 개를 뭐야? 와, 깜짝이야. 나는 이거 분명 D타입 써있어서 D타입 사갔는데 빡빡합니다. 여기 지금 약간 그래서 플라스틱 이 부분을 좀 벌려주고 들어가야 되네요. 오메. 자, 불을 한번 켜봤습니다. 이게 불을 지금 끄는 느낌을 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얘가 좀 꺼지진 않네요. 자, 이게 끈 거. 이게 킨 겁니다. 켜도 밝고 꺼도 불이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그래요. 어차피 불 보여드리려고 켠 거니까 밝게 해서 기왕 켜는 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꼬리 부분에 엔진 추진부 여기 나오고 바퀴 쪽에 있는 라이트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정면에서 미쳤네. 여러분, 정면샷 한번 보여드릴까요? 우와, 어떻습니까? 미쳤어. 나 이거 뭐야. 여기 라이트들, 앞에 부분들 이런 거 너무 예쁘게 잘 들어오고요. 진짜 좀 이색적인데 너무 멋있네요. 배트모빌 자체가 라이트가
센트가 들어오면서 여기서 뭐 끝난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 센트럴 고담을 막 질주하면서 무인기들과 막 싸우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뒷부분부터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예쁜 디자인이고 좁히게 이제 들어갔을 때 이동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 노말 버전이랑 나온 버전처럼 바꿀 순 없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좀 빼주면 여기 이렇게 뭔가 덮어주는 느낌이 있었으면 또 그런 부분들도 좋았고 요거도 살짝 빼서 조금 닫힌 느낌을 또 하나 넣어줬으면 좀 가격이 비싸졌을라나? 뭐 약간의 심심한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 자체가 심심하거나 한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 뭔가 이제 바꿔 끼는 그런 재미는 좀 없다. 이렇게 평생 이렇게 딱 한 자세로 둬야 된다라는 거. 뭐 그게 살짝의 아쉬움은 있고 조금 뭐 준다면은 요 콕핏을 살짝 열어놓고 여기에 10분의 1 스케일의 배트맨을 하나 구해서 살짝 앉아있는 뭐 그런 느낌들을 사실 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데다가 살짝 이렇게 열리는 느낌 하나 두고 그쵸? 여기다가 탁 줬으면 그 정도 느낌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묵직한 느낌의 베이스부터 그 위에 단단하게 네 바퀴로 올라서 있는 이 배트모빌의 느낌 라이트를 켜니까 훨씬 또 느낌이 잘 사는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멋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프라임원의 네, 배트맨 아캄나이트 배트모빌 한번 보여드려봤습니다. 1대 10 스케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사이즈. 이게 만약에 6분의 1 스케일로 나왔으면은 진짜 배트모빌보다도 크지 않았을까? 핫토이 배트모빌보다도 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 전시효과로는 진짜 더할 나위 없이 너무 좋다. 역시 프라임원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리뷰는 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DC 코믹스상의 배트모빌을 좋아하셨던 분들에게는 조금은 생소한 배트모빌이 될 수도 있었겠고 플스4나 이 게임을 통해서 또 아캄나이트를 통해서 재밌게 보셨던 분들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그리고 또 이렇게 실제 스태츄로 보게 돼서 또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의미 있고 또 재밌는 거 가지고 찾아올 테니까요. 항상 여러분들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